합니다. 여러분, 이동안 자녀들은 무엇을 할까? 이거 하나만 끝.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안드로이드 기반 터치형 모니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카니발에 장착하는 차량용 리어 모니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기기는 패밀리카 끝판왕인 카니발의 제격인 차량용 기기입니다. 최근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커짐에 따라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차량용 리어 모니터는 차량 내부에서 이러한 일상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카니발의 넓은 공간과 함께 차 안에서 스마트한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사용 방법과 조작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손쉬운 터치. 자, 이렇게 켜가지고 이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어플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유튜브죠. 자,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주시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운전석에서 방아가 될 정도로 소리가 클 때는 스피커 모양, 이렇게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은 이렇게 음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스피커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보기 좋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유튜브 말고 다른 것들, 우리 어머니가 여기 앉았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쓰는 프로그램 교육 어플들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모니터로 인터넷을 따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화면 뷰 같은 경우는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써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인터넷보다는 뉴스, 기사 보는 용도와 이 비율이, 제가 평소에도 넷플릭스로 영화를 많이 보는데 일단 영화 보기 좋은 비율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인터넷을 다 쓰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닫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홈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음을 보시면은 이렇게 갤러리, 이렇게 사진을 담아서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영화를 따로 넣어가지고 또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는 이렇게 음악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음악을 따로 이렇게 USB를 통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고민은 짧게, 구매는 간편하게, 즐거움은 길게. 스마트한 선택, 아트원 차량용 리어 모니터입니다.